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아, 코바닥 오랜만에 하네. 잠깐만, 철시. 의자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어. 철시 두께가 얼마야? 막상 끼고 나면 공간 많이 남지도 않아. 그대로 딱 맞게 뜨겠다. 75짜리 코 하나를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돼. 옆에다 땡겨줘. 아, 이거. 벽돌이지? 벽돌이면. 아, 코 하자가 오랜만에. 근데 이틀 잡아줘. 단열재네? 좋아, 좋아. 단열재를 일단 틀 잡아볼게. 붙여야지. 여기. 요 정도? 잠깐만. 잡아놓고. 난 손 안 잡을게. 이제부터 힘 써야 되니까 자세를 잡아야 돼. 자세가 생겨. 이건 원래 이게 생각보다 무겁거든. 단열재 검사하는 거야, 지금. 이참에. 이거 한마 기능이 아닌 것 같아. 이제 때리면서 할 거야, 이제. 때리면서. 지금 했잖아, 이제 좀 시끄러울 게 아마. 안 뚫리지. 이제 벽돌 남았잖아. 나 이거 밖에다 빼볼까. 오.
드릴 모드로 갖다 틀만 내놓고 일단 동그랗게 잘라나가야 되니까. 이게 벽돌보다 빨간 벽돌이 굵은 거라서 더 땅땅해. 예, 빨간 벽돌이 더 단단한 거예요. 목소리 꽤 두꺼운가? 아닌데? 빡시다. 네, 잠깐만. 이거 빠르. 이제 바로. 깔끔하게 잘렸다, 다행히도. 원래 끝에서 떨어져, 조금씩 떨어져 나가거든. 동그랗게 나왔네. 막상 뚫고 보니까 별로 안 크죠? 그럼, 원래 연도 75짜리도 다 이걸 뜨는 게, 막상 파이프 끼고 나면 공간도 없어. 응, 그치. 4년째. 아, 벽돌 모양 이쁘게 나왔다, 야. 동그랗게. 진짜로. 진짜 동그랗게.
아, 오랜만에 코어 작업을 했습니다. 예, 네, 지금 같은 때 이거 마치고 제 차입니다. 이거 제 차. 아, 잠깐 안 걸었네. 제 차에 이제